열면 이제 새해 비전 주제, 우리 그 표어를 지난 두 주 동안 같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금년 2015년도 표어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기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만일 그냥 조직이나 모형이나 빌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면 뭐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되겠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냥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체가 아니고 어떠한 모형이나 어떠한 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어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셔야만 우리가 교회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어서 그냥 그 방 안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며 일어나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제 표와 함께 성구가 여기 있습니다. 배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사입니다. 그냥 일어나 볼래?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번 일어나 보렴, 이게 아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을 하세요. 그 이유는 이제 내 빛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 빛이, 너의 빛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일어나 사회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회복하며 새롭게 하며 이 땅에 땅이 모르는 기쁨과 자유를 선포하고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금년에 우리 표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표어를 알게 되었으면 이 표어 안에 우리가 쭉 남아있는, 영어로 말하면 staying power가 필요합니다. staying power, 거기에 staying 하는, 지탱되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전을 알았으면 그 비전 안에 있어야지요. 그렇죠? 우리가 열정, 이 신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받았으면 그 열정이 지탱이 되어야지요. 자, 지탱이 되는 그 파워, staying power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하신다고 보십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주님께 허락하신 그 도에 서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열정을 지탱하며 간직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비전이 한 번에 그냥 이해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이 staying power, 남아있는 지탱하는 파워가 필요하지요. 자, 그러면 그 남아, 우리를 지탱해주는 이 자리에, 이 도에, 이 자리에, 이 주님의 길에 지탱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staying power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열정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항상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파워로 그 자리에 우리가 남아서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크리에이션 파워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이 흑암에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잔잔케 바다와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악령들을 물리치십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은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말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를 지켜주리라. 보혜사 성령, 우리를 카운슬링 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온 세상에,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리라.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갑니다. 떼어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성령 운동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말씀을 떠나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의 전제로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근데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이 전신갑주에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검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 이 그 유혹, 마귀, 이 사탄의 유혹과 이 그 대적함 이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방어도 필요하지만 공격도 해야 돼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검, 곧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한 3주나 4주에 거쳐서 시편 119편을 보려고 해요.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 굉장히 176절이라 돼요. 근데 이게 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처음으로 했는데 교회 이제 목사님 선생님이 이제 그 성경을 너희는 읽어야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뭘 믿는지 알아야 된다. 성경을 쭉 읽어야 된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영어로 읽어야 편한데 그때 이제 교포 교회는 영어 그런 성경 없었습니다. 다 1세들이었기 때문에 한글로 그것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걸 읽으라. 근데 보시다시피 착해요. 착해갖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성경을 다 읽으려면 하루에 3장, 주일날엔 5장 읽어요. 그러면 그냥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그때는. 이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어쩔 땐 좋더라고요. 근데 쭉 지키는데 그게 쉽나요? 여러분, 쉽습니까? 말씀 읽을 때? 레위기 읽을 때 재밌어요? 안 재밌습니다. 근데 읽으라고 하니까 매일 3장씩 읽으면서 막 졸기도 하고 막 졸다가 읽으니까 어쩔 땐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시 읽고. 근데 어느 날 이제 한참 읽다 보니까 시편이 왔더라고요. 시편 이렇게 통독할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하루에 3장인데 시편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짧아요. 5절, 6절, 시편 117편은 2절. 그러니까 다른 때는 뭐 30분, 40분 걸리던 게 이제 뭐 10분 안에 다 끝나.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3장 읽으면 쫙 너무나 빨리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시편을 계속 시편 119편 오늘도 10분 만에 끝나겠다. 119편을 딱 펴서 읽는데 안 끝나, 안 끝나. 다음 페이지를 봤는데 120편이 안 보여. 어떻게 다음 페이지 아직도 안 보여. 다음 페이지 그때 보이는 거죠. 176절이나 됩니다. 176절. 오 마이 갓. 그때 나오더라고. 오 마이 갓. 이거 언제 다 읽냐. 하여튼 우리가 로마서 8장 외울 때 39절 갖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낑낑 댔잖아요. 근데 176절이에요. 4배 이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경의 가장 긴 장을 가장 lengthy한 긴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119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라.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전체예요, 전체.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규례라고 율법이라고 법도라고 또 하나님의 그 또 가르침이라고 여러 종류의 명사로 사용을 하시는데 다 말씀이에요. 176편을 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면 한 5절 정도 빼놓고는 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이러한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자들이다.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긴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파워가 됩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코스에 하나님의 그 길에 staying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staying right here, staying power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19편을 이제 몇 주 동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장 앞부분을 봅니다. 이 119편을 보면은 176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의 그 알파벳, 그 자음이 자음 맞나요? 네, 맞죠. 자, 바울이 이제 모음이고. 네. 자음이 이제 22개, 22개가 있습니다. 이 22개를 이제 그 다 하나씩 그 22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각 그 자음에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알파벳이 그 알레프예요. 알레프. 그러면 알레프로 시작되는 이 모든 이 8절이 알레프로 시작되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쫙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이 되고 그다음에 또 8절이 되고 8절 곱하기 22 하니까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늘처럼 종이가 있어서 종이에 쓰지 않았어요. 외웠습니다. 여러분 176절을 다 외웠어요. 옛날엔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기 쉽기 위해서 이 그 22개의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8절씩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앞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1절부터 8절이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7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equals 우리의 복, 우리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시 보실까요? 1절을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든 동양인이든 그 서양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가장 필요한 게 가장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할 거예요. 행복이라고 할 거예요. 행복.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이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이 그 역사에 인류 역사에서 빼놓지 못하는 문서가 하나 있죠. 그 미국 독립 선언서, 그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보면은 그들이 이 미국을 찾은 그 아버지들이 그 나라의 그 아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권리가 있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반드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제일 먼저 그 독립 선언서를 그들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할 때 그리고 특별히 이 정치학, 정치 철학을 공부할 때 그 인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보는 문서 중에 하나가 이 미국 독립 선언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시작. 모든 인간들에게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생명이요, 자유요,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인간으로 당신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 권리가 무엇인가? 생명, 살 수 있는 생명. 누구도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 권리. 두 번째로는 자유의 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빼앗아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그들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졌다. 복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류에게는 복이 압도적인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행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만 이 원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행복이,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모든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도 이렇게 시작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누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가? 축복을 받은 자, 행복을 진짜 아는 자들이 누군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2절을 보니까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미지입니다. 이 사막지역인 이스라엘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철을 따라 사계절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들은 딱 하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뿐이에요. 여름이 되면 시냇가에 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땅 밑에 물이 흐릅니다. 그 밑으로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행복하다고, 복이 있다고 말을 하지요. 근데 진짜 그러던가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작년에 온 세상에 이 행복의 바로미터, 행복의 고도계를 이렇게 모은 세상 나라들마다 이렇게 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래 나왔어요. 잘 사는 나라이지만 행복은 확 밑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의 행복의 바로미터가 높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행복 바로미터보다 지금이 더 낮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막상 따지고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분이 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요.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된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바로 갈 수 있는 중도를 지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거기에 기쁨이 따르는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행복의 DNA는 여기서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을 때에 여러분,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요.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 2절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 전심으로 여호와를 그래서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말씀을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4절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강조 포인트는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학자처럼 학문처럼 내가 알고 학문처럼 닦아서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지만 안 것이 우리가 지킴으로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면서 첫 번째 첫날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죠?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순종의 제사. 감사합니다. 순종의 제사. 순종의 제사. 여러분 사울이 그때 훌륭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 그 제사 내가 안 받는다. 순종이 없는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번제물이 필요해서 그 향기가 필요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제산물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산물이 너희가 되어야 되는데 living worshipper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모형만 갖추고 형식만 갖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과 모형과 있던 하여튼 그 형태만 갖추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의 제사를 먼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요사 이제 금요 부흥회 때에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말부터 이제 다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일곱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입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당시 서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교회 중에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었던 교회를 우리가 그저께 보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제가 한때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름이 저한테는 좀 감명이 깊습니다. 필라델피아.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보았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 지상에서만 샘플 삼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새하늘과 새 땅 이 역사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때에 그 중심의 새 예루살렘 주님의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임하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을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과 같은 교회에게 허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펼치실 때 새 성전에 새 예루살렘에 기둥이 바로 너희다. 무엇이 그들에게 보인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셨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냐 하면 당신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당신 내 말을 지키면 너의 능력은 작었지만 그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은 별 볼 일 없는 거였지만 작은 것이었지만 연약한 것이었지만 연약한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너는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마쳤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 학문을 닦아서 이 정도 알게 되었다, 이 정도 공부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아는 게 많거든요. 아는 게 많아서 이렇게 머리가 커지고 이렇게 이마가 커졌습니다. 너무 커졌어요. 아는 게 너무나 많은데 지키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지키는가.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주님께는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걸 없다고, 내가 지금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주눅들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렇게 살았잖아. 세상에서 다 빼앗겼어요. 없었습니다. 인류대학 못 갔어요. 대학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보면 믿음 때문에 다 잃었어요. 그런데 잃은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잃은 가운데서도 갖고 있는 것을 굳세게 지켰어요. 무엇을 지켰나? 말씀을 지켰습니다. 기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작은 자지만 큰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자가 되었다고 주눅들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지위와 신분으로 작은 자라고 주눅들면 안 돼요. 도리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린 문을,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인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알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죠. 시험 받아서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치어서 넘어지고, 낙심돼서 넘어지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이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넘어진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말씀을 통해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면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5절부터 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 지키는 가운데 내 길을 굳게, 다시 굳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의 계명을 따라 살면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식들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주의 의로운 판단, 그 말씀을 배워서 살 때에는 정직한 마음, 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시험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넘어졌나 봅니다.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면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다시 율례들을 지키며 말씀으로 세움을 받을 터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받아 어려워서 힘들어서 쓰러질 때 말씀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9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를 봅니다. 계속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실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보셨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아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분이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청년. 근데 그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이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 내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방황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어서 범죄치 아니하려 하나이다.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자리에서, 실족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67절 한번 보세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의 같은 내용.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이 반전의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도리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역전시켜 주시어서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지키면서, 율례들을 배우게 되면서 되었다. 거기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92절, 93절 보세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런 체험하신 분들이 있죠.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안 됐으면 나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죽은 자리에서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서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죽는 그 자리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일으켜주시는, 세워주시는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어두움 가운데서 내 갈 길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까? 갈림길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말씀을 보세요. 점치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딱 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빛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보셔야 돼요.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인사이트, 사이트가 시각이죠. 인사이트는 그 이해죠. 언더스탠딩이죠. 사이트가, 인사이트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트 아무리 본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갈 길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176절을 보세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마니이다. 이른 양같이 방황할 때, 방황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도로를 찾아서 다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인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잊지 아니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 방황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면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적인 믿음이 없으면 20년, 30년, 50년 모태신앙 그냥 일평생 살았어도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냥 그 자리.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하나님, 내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나이다. 내 자식이 완전히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다시 돌려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체험이에요. 내 사업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가운데서 나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내 신앙은 플랫합니다. 아무런 무슨 명분이 없어요. 체험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 체험으로 약속을 지켜주시더라.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 사망, 죽음의 자리에서 담대해요, 담대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는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어쩔 줄을 잠을 설치고 있을 때, 내가 아는 겁니다. 큰 아이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지켜주신 걸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자식을 주님께서 바로 인도하실 것이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도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럼 뭐 이거 체험이에요. 체험. 엄청난 체험. 세상에서 한 열 가지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잃어도 건강 잃고 이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있어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여러분, 말씀은 위력이에요. 위력. 파워인데 이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너진 가정이 화목이 되고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고 이 중독의 결박에서 내가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한 가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강단 사역을 맡기십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빛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있는 훈련 시스템이나 교회에 있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바로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수 훈련이 있습니다. 새가족반, 새가족 되시면 4주 동안 이걸 꼭 받으셔야 돼요. 그건 매월 진행됩니다. 새 생명반 매해 한 번 주어지는 24주 코스, 새 소명반 매해 한 번 주어지는 16주 코스. 그럼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 받고 내가 뭘 믿는지 아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이건 진짜 명분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뭘 믿는지, 무엇을 확신하고 믿는지 내가 훈련을 통해 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필수 훈련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일반 훈련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확신반이 있고요. 연회 그 매년 매해 상반기 하반기에 확신반이 이제 계속됩니다. 확신을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중직자 재교육, 이제 금년부터, 가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중직자들이 한번 중직이 되면은 할 거, 알 거 다 알았다. Oh no, 알 거 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를 스탑하는 그 순간에 잘하는 것도 스탑하고 잘하는 것이 스탑하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이 영성이 죽어요. 잘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들을 위한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릎학교, 화요중보, 매일중보, 예배중보, 비상, 이 중보의 사역, 기도의 사역 그 훈련이 있고요. 전도폭발, 어떻게 전도를 하며 선교 비전, 어떻게 선교를 하며 그 외에도 호스피스나 이런 그 상담 사역을 통해 어떻게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가 이런 훈련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학도 있습니다. 성경대학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택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인데 금년부터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이렇게 성경대학을 기초과정 QT와 성경파노라마, 전체 성경을 파는 성경파노라마에서 그 다음에 또한 구약개론, 신약개론, 신약학, 구약학권, 신약학권을 해갖고 상반기, 하반기에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교육자들이 드리면서 이 성경대학은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오시기 편한 자리, 편한 시간에 넣는 겁니다. 4년 동안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30년 믿었는데 소선지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선지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많이들 모릅니다. 요한이서의 말씀이 무슨 포인트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데 능력이라고 주신 말씀인데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힘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다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구나, 다시 내가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대학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이런 것 좀 누리세요. 누리시면서 내가 뭘 믿는 것이 이걸 믿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도대체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있구나. 하박국이 무슨 국인지 몰랐는데 이러한 말씀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해에 이러한 그 새로운 비전을 세팅한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남아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보배, 보화, 우리가 아무리 캐내어도 다 얻을 수가 없을 만큼 깊고 높고 넓은데, 하나님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 그동안 알고 배우는 것에 그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검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시고, 말씀의 위력을 알아, 말씀의 체험을 알아, 명분 있는 믿음,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한 훈련생 모집도 있고, 이제 앞으로 여러 훈련에 대한, 양육에 대한 이제 보고가 있을 텐데, 성도들 마음속에 아 그래 내가 이제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훈련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를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다.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얼굴 향하여,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생명의 말씀의 위력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주 말씀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